금리 인하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 꼭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출연 잘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저기 외부 출연을 거의 안 하고 하는데 우리 또김 작가님이 또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번 점검하고, 내년 또 시장도 전망해야 되니까 또 슈퍼게임 배재환 대표님 오셔서 인사이트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 항상 뭐,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야 되니까요.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지표인데 지금 약간 과열돼 돌아왔어요. 과열 돌았고 저 고점까지는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다와 있네요. 아, 저 종고점까지 왔어요? 네, 거의 전고점까지 왔어요. 야, 지금 금리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 중에서도 종목별로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시장 미국 기술주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면은 전고점에서 제 생각에 이거 뚫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럼 방금 그게 지금 역사적 전고점인 건가요? 아,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요. 역사적 고점 16,000인데 지금 최근에 한번 왔다 갔던 14,000대 전고점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현재의 뭐 금리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서 뚫지는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보면 제가 보는 지표상에서는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고 있고. 이게 제가 보는 시향부인데 하면 이게 판때기라 그러는데 제 판때기를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열이라는 거예요. 과열인데 지금 다우는 이제 약간 과열인데 다우도 보면은 어쨌든 뭐 전고점 자리 가까이 와서 약간 과열 가까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나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를 뚫지는 쉽지 않다. 지금 금리 이제 다음 내년부터 뭐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말 뚫지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코스피를 보면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올해나 내년 한 중순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게 2000년 때랑 저는 뭐 비슷하게 봐서 여기서 10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반 정도 하락하고, 조정 줬다가, 다시 이만큼 올랐다가, 이런 이제 하락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한 뭐, 요 중간 정도에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중간 정도에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야,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이제 처박으면서 어디까지 처박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과정은 또, 그렇게, 저는 계속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을 했다가, 일봉상에서 보면은, 최근에 캔들상의 지표상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보는 보조 지표상에서도, 샵에서도 해가 뜨고,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역헤드 앤 숄더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이. 역헤드 앤 숄더링을 만들어놔. 그러나, 지금 추세상에서는 걸릴 자리가 있어요. 이런 추세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횡행 추세선 보면, 이게 저항대가 있는 자리라, 이제 요거를 이제 뚫을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차트 상에서는 오늘 자리나 상당히 좋아하는 보이는데, 이게 역헤드 앤 숄더링을 이제 뚫을까 말까 하는 이런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다시 이제 고점 2600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미국 지수는 지난 7월 달에 전고점을 회복했잖아요. 한국은 지금 뭐 오르긴 했지만 지난 7, 8월 달에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좀 벌어졌을까요? 수급적인 게 제일 크죠. 수급적인 게 제일 큰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그래도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제일 큰 비중인데 반도체가 최근에 뭐 상당히 뭐 적자라기보다는 상황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디램 값이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거. 일단 지금 돈이 계속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또 주도주를 하고 있다가 그거는 이제 주로 코스닥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지금 최근에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있을 테니까 뚫기 쉽지 않다. 시장, 주식시장이 좀 쉽지 않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우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건데,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걸까요? 최근에 반등을 한게 금리가 사실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해서 반영이 돼서 주가도 좀 최근에 올라왔는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물론 뭐 이제 물가도 좀 잡혔을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보면 19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뭐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기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행 지표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이나 우리나라나 일단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 주식 시장의 상황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고 보신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 내년 어쨌든 금리 인하를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라고 대표님도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는 시기에 투자 방법은 주식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 전문가들 하여튼 내년 뭐 5월 정도를 뭐 네. 인하 시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 뭐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하락했거나 이미 그리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한다면은 미리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ETF 이제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버스 ETF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걸 나중에 그걸로도 수익을 취하고 아니면 또 뭐 정 또 다른 ETF를 한다면 뭐 픽스 지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안정적인 거는 걸 하려면 뭐 채권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네. 있고 공격적으로 하신다면은 뭐 픽스 지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해지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네. 난 이걸 잘 했지는 모르겠어. 네. 그런 신분들은 차라리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금리가 피크하다면 좀 성장주가 오른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보통 뭐 인하 때는 대부분 성장률이 가긴 갔었죠. 근데 인하를 많이 했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어쨌든 주식은 시장은 다 꿈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금리 인상기인 때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로봇, 그 다음에 뭐 AI 이런 성장주들이 계속 가기는 성장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가치주가 간다, 성장주가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걸 쫓아가는지 않나. 요즘은 더 그런 트렌드에 더 민감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채권이나 뭐 가치주적인 주식은 아무래도 덜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 성장주들은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빠질 때는 또 많이 심하게 빠지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은 성장주가 이제 하락 금리가 인하할 때는 이제 빠질 때는 와르르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으시고 이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비중 지금은 뭐 어떻게 가져가야 좋다고 보시는지. 저나 저 모든 주변 사람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네. 일단은 이제 2,500 전으로 코스피 2,500 전으로 이제 30%나 40% 정도 가져가라. 그리고 뭐 공격적인 사람은 30%. 공격적인 한 40%. 나는 2200 전후를 한 2200을 잡고 20% 현금 비중 2200 그다음에 2300 낮아질수록 더 많이 살아 2340 뭐 2400 뭐 40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럼 2400에 다 300에 20% 네. 2400이 오면 또 10% 비중을 줄이고 네. 2500이 오면 또 10% 비중을 줄이고 네. 2600 오면 또 10%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전부터 내가 한번 왔을 때 한 40% 비중을 가지면 2600 정도였는가? 그래서 40%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2400이었으면 줄였다가 지금 2200이면 또 20%를 배팅할 수 있는 여러 네. 건 됐었죠. 그래서 지수별로 저는 상방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뭐 700이 됐을 때, 800이 됐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상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상방이 올 때마다 이제 비중을 10%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네. 이제 벌써 이제 곧 12월인데, 네. 올해 한번 좀 돌아보셨을 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한테는 좀 어떤 해였나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 저도 뭐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어요. 네. 시장이 뭐 상당히 뭐 어쨌든, 예, 가는 것만 갔는데, 저가도 2차 전지로 뭐 재미는 봤지만 또 내가 가진 주식이 또 하락한 종목도 있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를 뭐 다 가지고 갔다면 뭐 괜찮았겠죠. 그리고 또 중립적인 회사도 네.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썼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목별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오른 종목도 있고, 또 뭐 종목 따지고 또 제가 특히 뭐 지분을 의미 있게 가진 종목들을 막 팔지를 못해서 또 의미 있게 하락한 종목도 있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올해 뭐 이렇게 좋았다 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좀 돌아보셨을 때 주식시장에서 좀 기억이 남았던 현상이랑 그리고 또 뭐 올해 대표님이 얻으신 투자 교훈 같은 거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참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네.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네. 2차전지도 종류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뭐 특히 양극재라든지 뭐 네. 뭐 리튬 가지고 있는 뭐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보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또 포모 현상이라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탐욕에 의해서 아, 나는 못, 마지막까지 못 잡은 사람들이 네네. 또 탐욕에 의해서 잡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물론 뭐 지금 손해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 또 뭐 네.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고 많이 본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걸 팔았다가 또 다시 중간에 사서 또 뭐 손 뭐 이득 아닌 또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엄청나게 2차전지 참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익이 난 사람 오히려 고점에서 잡은 사람 또 고점에 못 팔아가지고 또 중간 중간에 또 새로 더 사는 사람 뭐 등등 이렇게 많던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 주식시장을 그래도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탐욕이 크게 다를 때 주식을 좀 팔아줘야 돼. 저도 이번에 제가 같은 게 마지막에 잡은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였어요. 제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그 당시에도 내용이 사실은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워낙 싸고 같이 밸류에이션도 엄청 쌌잖아요. 엄청 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지막 그 윗골이 나오는 그날에 최고 고점이 날에 그냥 팔았어요.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유한타 조건은 이게 다운받으면 보이는 건데 그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비라는 게 이제 벚구름 꼈다는 거거든요. 팔아라는 뜻인데 이날에 이제 이날 그날 너무 완전 사람들이 요강을 했다가 와서 개인들이 달라드는 게 나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이제 아, 이게 아주 아 이거는 정말 끝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날 그냥 사실 골이 달릴 때 좀 팔고 나왔어요. 언제 사셨었는데요? 이건 또 차트가 이렇게 뚫을 때 샀어요. 아, 좀 빨리 사신 건 아니고? 빨리 사신 건 아니고, 40만원 때 이렇게 차트 뚫는 거 보고, 뚫는 거 보고 차트를만 보고 샀어요. 그 당시에 뭐, 물론 회사가, 2차 전지가 좋고, 물론 포스코가 다른 거에 대비해서 워낙 또 에코프로 많이 가고 쌓았다 보니까 이걸 40만원 때 샀는데, 순식간에 거의 또 한 50% 이상 먹었죠. 먹고 이제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네.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이 은봉의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이날 사실 기존에 같이 앵간한 세력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좀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팔았지만은. 근데 여기 달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이제 개인들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네. 참고 참다가 이제 결국은 저런 거거든요. 참고 참다가. 그리고 또 하물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에코프로를, 2차전지를 수익이 난 사람들이 포스코는 또 싸다 싶어서 또 그거 팔아서 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럼 이제 결국 거기서 먹었던 것도 여기서도 꽤 먹은 사람들도 있고. 그 주변에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다 팔으라고 했어요. 근데 팔으라고 했는데 뭐, 근데 못 팔더라고요. 왜 못 팔았냐면 이걸 에코프로를 통해서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이 너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확신이 자꾸 생길 때가 많아요. 나도 이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은데 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에코프로를 가지고 큰 수익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주식도 당연히 뭐 1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 당시 뭐 리포터들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 엄청나게 이게 좋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전문가들 나오신 분들마다 다 좋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이날 샀어요. 이날 이거 말고 다른 2차전지를 삼성전자를 그때 원래 한 700억인가 들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회사가 시총이 100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네. 그날 700억 주중에 한 257을 팔아가지고 그날 2차전지를 잔뜩 잡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했던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상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마 부동산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안 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하고 처럼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사실 싸게 저가에 이렇게 떨어질 때 아니면 남들이 사지 않는 지역을 사서 예를 들면 포스코를 뭐 이럴 때 20만 원대 샀더라면 이렇게 남들이 전부 다 버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야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그럴 때 안 사고 보면 차트가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르고 남들이 막 열광할 때 이럴 때는 절대로 내가 사고 싶을 때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은 참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느낀 거는 아 이런 현상들이 진짜 과거에서부터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조선주 뭐,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2000년대는 IT 버블 때, 그 다음에 뭐 또 조선주,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플랫폼 관련주들 다 그랬었죠. 그런데 주식이 보면, 근데 대부분 다 이 우리가 열광할 때 보면 항상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그때도 요 자리에서 한번 나와서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차트가 살짝 깨지니까지고, 아, 이걸 만약에 뚫으면, 나중에 뚫으면, 쇼크번호 돌릴 수 있으나 지금 공매도 잔량이나 또 예를 들면 또 그 당시에 실적이 이제 나오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보면 리튬 가격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세력의 힘과
뭐 매스컴의 힘과 그다음에 공매도의 힘으로 공매도가 이제 쇼크분이 돌면서 이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이 오버슈팅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도 사실은 이제 실은 좀 이제 개인들이 좀 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는 완전하게 이제 개인들이 과열에 쇼크버를 들어오는 걸 포함해서 개인들이 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이렇게 대량거래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런 이제 개인들이 너무 열광할 때는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이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온 섹터는 이렇게 후유증을 좀 겪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에코프로도 봤으니까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이게 보면 너무 이게 너무 크죠. 이게 보면 대량거래 음봉의 윗꼬리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도 사인이거든요. 네. 매도 사인. 여기서도 이제 다음에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이것도 거래에 대한 터지면 장악회까지 떠서 이럴 때 보통 팔아야 되거든요. 거래가 엄청 이렇게 그전에 거래보다도 훨씬 많게 음봉이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거래가 많은 주식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누가 샀냐면 거의 개인들이 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나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뒤도 안 보고 돌아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포스코 퓨처엠은요? 포스코 퓨처엠도 똑같죠. 이런 것도 장악형이라고도 하고 이제 대량 거래 음봉이 터지면서 이제 거래가 또 수반되면서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거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 개인들이 막, 그러니까 탐욕에 있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직원을 보고, 야, 너 가지고 있는 직원 보고, 야, 너 이거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내가 왜 팔아야 되냐 알려주냐. 딱 한마디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 그래서 했는 게, 그래서 딴 거 없이 개인들이 이게, 그럼 누군가가 세력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거라고 봐야 돼. 쇼커버. 쇼커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쇼커버 이상, 이제, 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못 잡으면 안 되겠다. 잡은 게.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이제 대표 종목들 4개를 봤는데, 예. 이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끝난 걸까요? 이제, 왜냐면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이제 약간 좀 정체해 있으니까, 조정이 좀 끝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네. 반등하려고 하는 건 보여져요. 차트상으로는 반등하려고 하는 건 보여지는데, 이런 하락 추세 쓴 상은 이제 좀 이제 반등이 뚫어서 그다음에 외바닥 쌍바닥 이렇게 찍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올 정배열로 만들어주면 이제 또 네.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죠. 근데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본 결과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과거에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섹터는 생각보다 안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한 게 뭐냐면, 1차 밴드가 뭐냐면 자동차 업계고, 두 번째가 CR 업체, 그 다음 세 번째 업체가 뭐 양호체도 되고, 뭐 다른 업체도 있고, 다른, 그 다음에 뭐 광물 업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적으로 떨어진 건 어떻게 보면 광물이에요. 광물이 먼저 떨어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광물을 가진 업체는 또 스프레드를 먹잖아요. 스프레드라는 거는 내가 사놓은 원재료가 대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이제 그 스프레드 가격이 생성이 되는데, 사실 에코프로는 벌써 어떻게 보면 그전에부터 그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은 안 좋을 게 분명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여지없이 실적은 안 나왔던 거죠. 결국 이제 실적이 수반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과 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인 회사에서는 이익을 많이 나오는 업체한테 결국은 깎게 만들고, 특히 뭐 우리나라 자동차 특히 더 그래요. 현대자동차 밴드 업체들한테 5% 이상 이익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안 주려고 그러고 다른 업체를 찾든지 뭐 대할 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밴드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순서로 뒤로 돌아보면은 뭐 사실은 뭐 기술력이 엄청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한번 섹터가 엄청나게 크게 갔다는 거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세는 많이 오른 주식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치킨 게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마존도 옛날에 처음에는 주가가 2000년대에는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많이 한 10배 이상 또 빠졌어요. 그 빠지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 치킨 게임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올라가는 거고. 물론 또 뭐 핸드폰 만드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반도체도, 우리가 하물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반도체 업체들 다 죽었어요. 그 죽여 치킨 게임을 해야 하고 성자 독식 해야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성자 독식이 누가 살아남을지 아직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남을지
또 누가 삼성의 SDI가 살아남을지 뭐 파나소닉이 살아남을지 그런 이제 나중에 직기 게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세일 업체부터 이제 직기 게임이 시작이 될 거고 그 직기 게임에서 또 물론 양극재 업체 무슨 업체 다 이제 그러다 보면 가격이 계속 인하 압력이 들어오니까 네. 다 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반도체 얘기 유저서 그러면 네. 2024년에 반도체 업황 좋게 보신 분들 전문가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어떻게 보세요? 24년이요? 네. 그래서 24년은 뭐 특히 뭐 AI 반도체?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엄청나게 뭐 뜨고 있던데 AI 반도체랑 또 그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비전 프로 아시죠? 그다음에 네. 지금 메타캐스트 뭐 중가 지금 공개될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에서 나온 메타캐스트 그게 이제 어떻게 예를 기기네 그 어차피 여기도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도체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저도 뭐 좋게는 봐요. 뭐 물론 전문가들도 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턴해서 4분기 뭐 내년까지 뭐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그 부분은, 왜냐면, 지금도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거는 수혜는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보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는 여기 6만원대에 저점을 찍고, 네. 저점을 찍고, 여기서 해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73,000원이 여기가 전 고점 자리죠. 네, 7월 달에. 네, 전 고점 자리. 이제 여기 뚫느냐, 마느냐인데, 삼성전자는 근데 아직 지표가, 아직 과열 지표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 비구름도 안 뜨고. 그래서 저거는 과열 지표가 안 돼서 뚫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그래도 먼저 주목상으로 봐도 여기가 73,000원대가 매물벽이 있고, 지금은 현재는 했던 여기서부터 63,000원에서 73,000원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여기 이제 뚫어내면 8만원 전후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뚫느냐 안 뚫느냐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차트상은 그렇고 하이닉스는 우리 삼성전자보다는 차트가 훨씬 좋았네요. 일봉상도 그렇고 얘는 이제 저희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네요. 일봉상으로는 얘는 이제 과열거리 들어와서 좀 조정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고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지금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지수 등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주도 업종이라는 거죠. 지금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더 강한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 반도체 투자한다면 좀 어떤 종목들 사면 좋을까요? 2024년. 저는 개인적으로 OLED 관련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OLED 관련 쪽이 괜찮을 것 같고 왜 OLED냐면은 아이패드하고 또 아이폰 다 이제 OLED로 다 바꾼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비전 프로 출시가 좀 연기됐다 내년 3, 4월로 연기가 됐다는데 그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뭐 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뭐 손으로 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면서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AI 기기보다는 좀 더 좀 다른데 어쨌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봐서는 1차 버전이라 많이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먼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곧 온다고는 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관련주들이 나중에 새로운 테마를 한번 형성하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타 버전이라고 봐야 되죠. 좀 그래서 좀 더 가격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100만 원 전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내년에 뭐 좋은 색깔은 OLED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얘기해 주셔서 그럼 내년 시장 전망이랑 유망 섹터 한번 바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4년의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24년 하 그게 참 지수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 시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느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얘기할 때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가 하는데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것도 정치가 먼저 쥐락펴락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치가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뭐 공매도 사태가 하나 있었죠. 공매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공매도도 지금 정치적인 그거잖아요. 네. 정치적인 이슈인데 물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했을 수도 있고 뭐냐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자체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40년 투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옛날 과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막 주식이 폭락하거나 하면 주가 부양 정책이 항상 나왔대요. 나오는데 근데 바로 안 나오고
야, 주가 부양정책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주가 한번 살짝 움직인대요. 근데 나온다더라. 나온다더라. 그러면 이제 아니라는 기사를 했네요. 야, 우리 안 내. 그런 거, 부양정책 그런 거 없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먼저 매집을 하는 거죠.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부양정책을 탁 내보낸대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공매도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바로 딱 나왔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분하고 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똑같이 이번에도 바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올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공매도 이렇게 정치라는 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펼쳐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가 부양 정책을 나름대로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가 부양 정책인데 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썼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내년 총선이 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적인 상황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더 이렇게 조정이나 뭐 이렇게 시간적인 필요해 보이나. 그냥 지금 어차피 금리는 지금 당분간의 하락 추세가 아니라 스테이블하게 보여지니,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이 해서 내년 2, 3월까지는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양도세 완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내년 2, 3월까지는 이제 주가에 부양하는 그 주식에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당도 어쨌든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동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양도세 완화 정책을 이제 최근에 50억까지 늘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마 연말에 나올 것 같고, 연말, 연초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년 3월, 4월 지나고 나면 또 4, 5, 6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악수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미국도 뭐 5, 6월 때가 되면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뭐 조정 좀 줬다가, 이제 조정이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그래도 뭐 3, 4번, 5번 이 정도 나와야 뭐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어느 정도 충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이제 금지, 이제 내년 6월까지인가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 좀 유리한 투자 방법 같은 것도 뭐 있나요, 혹시? 공매도가 이렇게 금지, 공매도 잔량이 많은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내가 일단 잘 아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기업인데, 무작정 뭐 공매도를 많은 주식을 샀다가는 또 위험이 될 수 있고, 공매도 많은 주식을 내가 잘 아는 회사면은 회사는 괜찮다 싶어서 파악이 되면 그런 것들은 네. 많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매도 출장이 많은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네, 여기도 뭐 해가 뜨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이 있는데도 회사가 뭐 내용을 잘 알거나 뭐 이게 합병 이슈도 있고 이제 좋은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공매도 수량이 많은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